2022년 2월 11일 DB그룹 배드민턴 코리아리그 6강전에 오른 포청시청 선수단이 경기장에 도착했다. 경기장에 도착하자마자 QR코드 및 코로나19 접촉자 확인 시스템 CTS도 빼놓을 수 없다. 경기장에 들어서니 시합 전부터 긴장감이 맴돈다. 이제 한 시간 뒤면 이 넓은 코트에서 포청시청과 전북은행의 6강전 경기가 시작된다. 시합 한 시간 전부터 와서 선수들을 기다리고 있는 포청시청 서포터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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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아, 저는요, 이번에. 나한테 물어봤다! 이 관종아! 아, 29살 고혜련입니다. 와. 수복비어요. 와. 네, 다음. 저는 이거. 네. 야! 어디서 오셨어? 아, 빨리 말하라고! 아, 저는 이번에. 우수합니다. 있잖아. 24살 이예나입니다. 이예나 선수. 저도 투복이어요. 아, 네. 저는 응원단장이에요. 지금 부산으로 인해서 오늘 응원단장을 해가지고. 네. 아이고. 저도 24살이에요. 아, 네. 오늘 경기 어떻게 보세요? 오늘 경기. 네, 당연히 승리죠. 쉽지 않게. 응원단장님. 아, 닥승이다. 아, 그건 아니고. 네. 맨날 보도록 할게요. 이겼으면 좋겠어요. 이겼으면 좋겠어요. 아. 이겼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그럼 상대 선수 중에 좀 만나기 싫은 선수. 공이영 선수. 아, 오늘 나와요? 만났어요. 제가 만났습니다. 아, 그래요? 휴식 없이 뛰고 나올 수 있어요. 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첫 번째 복식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포청시청 선수단의 첫 번째 주자, 이정현, 이선민 선수. 가벼운 런닝으로 오늘의 몸 상태를 점검하는 이정현 선수. 배드민턴이 역동적인 동작이 많이 요구되는 종목인 만큼 부상 방지를 위해 간단한 근력 운동도 빼놓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라켓 적응 연습에 들어간 이정현 선수, 표정에는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다. 경기 시작 직전, 선수 소개식을 위해 모이는 전북은행과 포천시청 선수단. 박민지, 박정하, 송현주. 관중석에 앉은 팬들에게 인사를 하고 경기를 앞둔 양팀 선수들 얼굴에서 비장함이 느껴진다. 오늘 경기의 시작을 열어줄 첫 번째 복식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수들을 향해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는 게임이고요. 그 다음에 승부처는 두 번째 단식이 아닐까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다정 선수가 이겨주면 저희가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지게 되면은 이제 아마 끝까지 다섯 번째까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기 왼손에 김여름 선수가 단식 선수예요. 원래 단식을 주종목으로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롱플레이보다는 쇼스로 가는 드라이브성 게임을 하면 단식 선수이기 때문에 수비가 안 돼서 그렇게 쉽게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박민지, 러버, 플레이.
지금 저희 팀이 조금 더 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천천히 하이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자꾸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먼저 미스가 나와서 점수가 이렇게 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천천히 좀 여유롭게. 네, 좀 더 하이로 가도 될 것 같아요. 됐어요. 아 힘든 경기가 될 뻔했는데 네. 모든 경기가 종료되고 아 그래요? 이벤트. 지금 후반에 했던 것처럼 급하게 안 하고 이번 스피드가 안 맞기 때문에 네. 그냥 천천히 롱랠리를 가면서 풀어 나가는 게 저희가 네. 위한 거. 아 뭘 저희가 막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안정적으로 넘겨주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에서 실수해 준 것 같아요. 네. 나머지 이제 남은 선수들이 알아서 잘 해줄 네. 거라 믿습니다. 네, 호정 시청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아, 대로요? 네. 그럼 그러면 이번 경기는 무조건 이긴다는 네. 전략인가요? 네. 아, 오케이. 그러면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선수분에게 응원의 메시지. 나중에 볼 텐데. 네. 꼭 헤매지 말고 지금처럼 이겼으면 좋겠어. 네. 화이팅. 골보래. 네. 아 상대 선수 네, 예? 아 진짜요? 좀 더 뭔가 마음을 다잡고 뛰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팀 언니도 네. 잘하고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네.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아 네.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때요? 흐름이 어때요? 할 말이 없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것만 하면 그냥 3대 빵 각입니다. 아, 진짜요? 진짜. 해야 될 거? 네. 걸걸이다가 오히려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희영이 언니를 조심해야 하죠. 아, 봉영 스매싱. 네. 아, 준비해라. 자. 축하드려요. 와, 대박. 아, 다리야. 제가 이긴다고 했죠? 얼마 이기고 싶었어요? 슬라이딩이 너무 좋았어. 아니, 이거 슬라이딩도 할 줄 알아? 아, 할 줄 알죠. 아, 다시 안 나오나? 다시. 와, 아, 제가 언니 이거 보세요. 야, 찍었어? 네. 재밌던 코리아 리그 오늘 플레이오프 6강전에 포천시청과 전북은행 고은별 선수가 먼저 소감부터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꼭 4강을 가고 싶어서 준비도 되게 열심히 했고 되게 간절하게 응원도 하고 경기도 뛰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준 저희 선수들에게 너무 고맙고 이제 잠시 휴식 후에 다시 4강전을 준비하러 열심히 다시 달려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은별 선수 오늘 정말 파워플레이랑 스매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소감 부탁드릴게요. 쉽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마무리가 좋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서포터분들도 많고 응원해 주셔서 좀 더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현 선수가 팬인데 또 공유현 선수를 이기겠다라는 포부처럼 오늘 좀 좋은 경기를 펼쳐줬거든요. 어땠는지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제가 팬분들 정말 좋아하는데요. 공유현을 해서 더 편안하게 게임을 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해는 분도 너무 뒷받침을 잘해줘서 제가 더 자신 있게 한 것 같고 저희 엄마 아빠 경기 돌아와줘서 들어가도 되는 거야? 들어가도 되는 거야? 어떻게 되겠지?